와, 찰랑찰랑하게. 오. 이야. 자, 이렇게 해서 배속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넣고 싸져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북에서 귀했던 과일을 이용해서 이명의 셰프님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어떤 요리일까요? 아, 제가 준비한 요리는 배속김치예요. 배. 배속김치. 배로 만드는 김치. 시원하겠는데요? 배속김치는 손님상이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또 생일날 이럴 때 정말 대접하는 마음으로. 배속김치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한 음식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우와. 아, 진짜? 진짜. 하노이 회담할 때 네네. 나라 대 나라 국가 정상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거를 선물한다는 건 그때 내가 엄청 기분이 아, 너무 좋았어요. 네. 대부분은 보지도 못한 것 네, 같습니다. 네, 아, 또 정상들만 드신다는. 오늘 약간 그런 레벨이 올라온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네. 아, 멘트가 끝내주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드셔보시게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속김치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백김치를 익혀야 돼요. 백김치. 아. 잘 익은 배추 잎에다가 속재료. 여기는 배, 당근, 피망, 오이.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넣고 싸져요. 이렇게 꼭 싸야 돼요. 힘을 줘서. 홀롱이 싸면 안 되고 이렇게 싼 다음에 이거 길잖아요. 칼로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이렇게 생겨요. 이게 이 배속 안에 들어가 하나는 안 줄 거예요. 너무 예쁘다. 저 아까 와서 어떻게 먹어? 너무 동성 아닌가요? 저렇게 하면. 이명희 셰프님. 네. 요리는 북한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9년 동안 식당을 하다 왔어요. 아, 그러니까 하지, 알지. 여기 와서 12년도에 국제음식 박람회가 있었어요. 네. 캐나다에서 주최한 박람회. 내가 나가서 그때 1,500명에서 6등에 당선돼가지고 6등이요? 와. 3년을 계속 시험 치서 떨어졌는데 16년도에 드디어 3년 만에 그 통과가 돼서 명인 됐어요. 와. 설마 이거 옷도 명인 복장이신가요? 어, 맞아. 명인 우와. 복장인 것 같아. 사실 명인이 된다는 게 한국 분들도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아, 처음엔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을 떨어지니까 싹 마음이 바뀌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안 하겠다고. 근데 또 심사하는 데서 밤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네. 고생했다고. 그때 솔직히 아, 막 눈물 나오더라고요. 어... 그동안에 고생했던 게 다 생각나고. 네. 자, 이게 배를 이렇게 됐으면 이게 지금 배 안에 들고 앉았어요. 배가 꽃이 피네. 배 안에 들고 앉았는데. 어? 네, 꽃이 피었어. 너무 예뻐요. 배속을 파서 이 갈아가지고 이거를 차에다 내려가지고 국물을 같이 섞어서 불 거예요, 여기다. 오. 이렇게 국물을 쫙 짜서. 아, 저 시원하겠는데. 네, 저건 먹고 싶어요. 네. 와. 찰랑찰랑하게. 오. 이야. 자, 이렇게 해서 배속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싸야 돼요. 힘을 줘서 홀롱이 싸면 안 돼요.